안녕하세요, 빅케이입니다. 오늘은 조금 신기한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M.2 SSD를 사용할 수 없는 보급형 구조에서 M.2 SSD를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인데요. M.2 SSD를 PCIe 방식으로 변환을 해서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지금부터 이 제품의 사용 방법과 사용했을 때 성능은 어떻게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구성을 살펴봐야겠죠. 이렇게 SSD를 장착을 해줄 수 있는 PCB 기판과 컴퓨터 케이스에 이 제품을 고정을 시켜줄 수 있는 부품과 조립에 필요한 나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구성은 굉장히 간단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옆면에 SATA 슬롯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SATA 케이블로 메인보드에 장착을 해줘야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M.2 SSD를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총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M.2 SSD도 여러 가지 방식의 제품이 있습니다. NVMe 방식과 SATA 방식, 그리고 AHCI 방식 등 모든 방식의 M.2 SSD를 장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슬롯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장착을 해볼 SSD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삼성의 970 EVO NVMe 방식의 M.2 SSD인데요. 최근에 970 EVO 플러스가 나와서 이제 본컴에 있는 SSD를 교체를 한 후에 구석에서 놀고 있던 녀석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SATA 방식의 M.2 SSD와 다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른 제품인데요. 우선은 이 제품을 여기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슬롯이 두 개가 있는데 이쪽에 장착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고정을 해줘야겠죠. 나사들이 많은데 요것과 요게 필요하겠네요. 우선은 이렇게 뒤쪽에 맞춰주고 나서 나사로 고정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컴퓨터 케이스에 고정을 시켜줄 수 있는 요거를 고정을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면 될것 같은데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은 전부 끝이 났고요. 요거는 그냥 달아주겠습니다. 따로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고정만 해줘야겠네요. 네, 이렇게 조립이 전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품을 컴퓨터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제품을 바로 장착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PCIe 슬롯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은 이 슬롯에 이미 그래픽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다면 장착해줄 남은 슬롯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미리 생각을 해보시고 구입을 하셔야겠습니다. 장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이 슬롯에 제가 장착을 잘못했나 봅니다. 분리를 해줘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는 건데 이거는 슬림형 PC에 들어가는 제품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장착은 해줬습니다. 네, 아무튼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장착을 하고 나서 부팅이 됐는데요. 우선은 SATA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 버튼을 오른쪽 클릭을 해주고 디스크 관리를 열어줍니다. 네, 이렇게 SATA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식을 하는 것 같네요. 아마도 NVMe 방식이라 바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SSD를 활성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D드라이브로 잡아줬고요.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을 해보면 삼성 SSD 970 EVO 250GB라고 인식이 되네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장착을 해준 SSD가 어느 정도 성능을 내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크리스탈 디스크마크를 통해서 벤치마크를 해보겠습니다. 크리스탈 디스크마크를 실행을 하고 나서 D드라이브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벤치마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벤치마크가 끝이 났는데요. 보시면 속도는 스펙시트에 나와 있는 성능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읽기 속도 3400MB, 쓰기 속도 1500MB로 제 성능을 온전하게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과 장착을 한 후에 성능 테스트까지 해봤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겠죠? 좀 더 구형 메인보드에서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가성비 끝판왕 시스템인데요. 30만원에서 40만원대로 구성한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 정도가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메인보드는 무려 2009년에 출시된 메인보드인데요. 이 메인보드는 PCI Express 2.0 16배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착을 했을 때는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밑에 부분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끝이 났네요. 네,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부팅을 해줬습니다. 바로 이렇게 D드라이브로 인식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장치관리자에서도 역시 삼성 SSD 970 EVO 250GB라고 인식이 되네요. 이제 똑같이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로 벤치마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를 보시면 읽기 속도 1600MB, 쓰기 속도 1500MB로 일반적인 SATA 방식의 SSD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작동을 하지만 읽기 속도를 반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밑에 세 가지 항목에서는 이전 테스트했던 결과값이랑 비슷하거나 더 높기 때문에 실 사용 환경에서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인보드에 PCI 슬롯이 3.0이 아닌 2.0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따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16배속 슬롯에 장착을 했을 때와 4배속 슬롯에 장착을 했을 때 성능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I 배속에 따른 성능 저하는 아니었고요. PCI 버전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M.2 슬롯이 없는 컴퓨터에서 M.2 SSD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구형 메인보드이거나 보급형 보드라서 M.2 SSD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이나 제품의 퀄리티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장착을 할 때 이 LP 타입의 브라켓만 있었는데 원래는 LP 타입의 브라켓과 일반 케이스에 장착할 수 있는 브라켓이 하나 더 있지만 제가 배송을 받을 때는 누락이 된 것 같네요. 아무튼 테스트 결과를 봤을 때 PCI Express 3.0이 지원되는 보드에서는 제 성능을 전부 사용할 수 있었지만 PCI Express 2.0을 지원하는 보드에서는 읽기 속도를 전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SATA 방식의 SSD보다는 훨씬 높은 성능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사용하셔도 좋은 제품인 것 같고요. PCI 배속은 4배속만 되더라도 제 성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고 PCI 슬롯이 여유가 되는지 먼저 살펴보신 후에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제품은 이제 해외 구매로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유통이 되는 제품이라서 하단에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기타 의견이나 질문 그리고 맨손 주고 사기에는 아깝지만 이런 재미있는 제품을 알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제가 구입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더 많은 제품 리뷰 영상과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팁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BK였습니다.